오랜 세월 여성의 영역처럼 여겨져 왔던 간호사의 세계. 그 고정관념을 깨는 남자 간호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싸우는 100위의 전사, 울산대학교 병원 남자 간호사들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응급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권현호 간호사. 환자분 눈 떠보세요. 그는 병원의 최전방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똑같은 간호복을 입고 있어도 의사로 오해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9년차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남자 간호사 인식 자체가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을 9년 동안 일하면서 간호사님 많이 친해지면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저를 보면서 저를 딱 보고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 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응급 처치를 하고 그래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병동이나 종원실 입원하고 난 뒤에 퇴원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간호사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현장인 교육장. 병원 밖에서도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양혜원 간호사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이처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장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쌓아온 경험 토대로 시민들에게 열광 중인 양혜원 간호사. 사실 근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시절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그때 주위에서 이제 간호를 해주시던 선생님들께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간호사라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위에 많은 다른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편견보다는 오히려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병동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오로지 환자를 보는 것만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를 보는 것이 간호사의 일이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족도를 또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동에는 또 다른 남자 간호사, 윤성재 간호사가 있습니다. 흔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특수 파트에서 마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동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다른 책임감과 전문성, 거기에 친절함까지 필요한 간호사라는 직업. 어느 간호사 못지않게 상냥하고 꼼꼼한 윤성재 간호사는 병동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 병동이다 보니까 산소 탱크 옮길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힘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보다 나으니까 저희가 뭐 산소 탱크도 옮기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도 뭐 남자 선생님들이 주가 돼가지고 옮기고 있고 그거 말고는 뭐 남자라고 해가지고 뭐 다르게 일하는 거 없고요. 남자 선생님도 똑같이 뭐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자분들 잘 간호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배 간호사. 울산대학교 병원 제1호 남자 간호사입니다.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근무 중인 그는 후배들이 성별을 뛰어넘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좋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간호사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힘들지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원이란 특성상 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간호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료 현장에 새로운 풍경을 그려나가고 있는 남자 간호사들. 이제는 남자 간호사가 아닌 좋은 간호사로 기억되고 싶은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간호사들 화이팅!